강의 무력에 하여 절가는 줄 몰랐더니 뽑히어 춘절이여 입도다 마절이라 오동나접의 추절이여 저 건너 장동록축에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미안이 동전이냐 나로 본시 팔도강산 한량으로 이러한 좋은 풍류장을 만났으니 어디 한번 놀고 가려다 옥경도하 만수춘 Thank you.
자, 지금 훈코팀이 공연한 내용은 우리 이과장 팔목중충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훈코팀은 의상을 교체를 하고 또 다음 과장을 준비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이제 엔젤스 공연입니다. 엔젤스는 저희 봉산 탈춤 보존회에서 강습하고 있는 일반인 팀입니다. 일반인 팀이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흥터팀의 이알과장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하니 그 참 좋기는 좋구나. 아, 이 풍악 소리 반겨 듣고 보니 그 우리 할멈 생각이 간절하구나. 우리 할머니 보신 무당이라 이러한 좋은 풍악 소리 듣고 혹 이리로 지나가는 거 뭐, 몰라 어디 한번 불러보자. 아.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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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할멈을 잃고 할멈 찾아다니는 영감인데 여보시오? 우리 할머니의 지팡이 들고 엉덩이 흔들며 지나가는 거 못 봤어? 봤어요? 못 봤다고? 하하 내가 우리 할멈을 잃고 싶어 이러나? 저 고향에 난리가 났어. 여우 목숨을 구하려고 이리고 저리 뛰고 동서사방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 후로는 통 소식이 없었네. 할멈의 모색을 한번 내봅시다. 여기 없는 할멈 모색돼서 뭘 하겠었나? 그래도 바로 되면 찾을 수 있지. 바로 되면 찾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다면 바로 되보지. 우리 할멈 참 잘생겨 첫발을 줬지.
남경일마의 주개토, 웅케눈의 개발토. 하, 이 상통은 다 깨진 바가지 쪽 닿고, 이 머리카락은 다 모질어진 빗자른 몽둥이 같고, 한 손에는 기체 들고, 또 한 손에는 탕물 들고, 아, 키는 한, 요, 한 150쯤 되는 짜릿 몽땅한, 아, 그런 할머니였어. 아, 할멈을 한번 불러봅소. 아, 여기 없는 할멈 불러본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불러보면 찾을 수 있지. 아, 불러보면 찾을 수 있어. 아, 그렇지. 아, 그렇다면 불러보지. 할멈. 아, 그건 너무 짧아 못 쓰겠습니다. 아, 짧아. 길게 한번 불러봅소. 그럼 길게 한번 불러보지. 할멈! 이렇게 만나고 보니 참 반갑소. 아, 그런데 할멈은 나를 버리고 그동안 어디 어디를 그렇게 다녔었나? 아이고 영감, 말도 마소. 나는 영감 찾으려고 산도강 산을 무릎 내려 만족할 적에 동녀울 서울 남들이 북한산 상반각 성경력 청바위 걱정이 다하는 세계 아들아댕겨도 우리 영감 비슷한 영감 없더니만은 이제서야 영감 만나고 보니 반갑소. 그래 그래. 그런데 영감, 어? 영감은 나를 찾아서 어디 어디 찾아다녔소. 여보 할멈, 아, 말도 맙소. 나도 우리 할멈을 잃고 할멈을 찾으려고 육로로 천리, 저 한강 수로로 천리, 저 남산 꼭대기로 천리, 삼천리 단방곡곡 면면 촌촌 말콘통에 모래 연대니. 아, 한강 눈치부터 북한산 남산 둘레길을 다 찾아다니고 우리 할멈 비슷한 할멈 없더니만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만나보니 참 반갑고요. 그런데 할멈, 내가 3년 만에 할멈 보니까 그동안 뭐 했는지 얼굴이 참 예뻐졌고요. 할머니나 오래간만에 보니까 예뻐졌지요. 그래 그래. 아니 그 영감, 영감 몸에서 그 좋은 색칠냄새가 나는구려. 할멈, 그 색칠냄새가 아니고 3년 동안 호흡이 지나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고 그 땀냄새야 땀냄새. 할멈, 우리 이렇게 3년 만에 만났으니 이렇게 다치지 말고 의사 안고 취미나 안 봤던 신나게 춥시다. 그렇다. 벌써? 반갑구나. 벌써! 벌써!
여보 할머, 오랜만에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 집안 소식이나 물어봅시다. 맨 처음이란 우리 첫째 아들 문열이, 그놈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응? 아이고 영감, 하도 가난하여 저 참나무 나무를 사러 갔다가 그만 보라기한테 잡혀갔다. 뭐? 호랑이한테 물려갔다고? 저 북한산에 갔다고 호랑이한테 물려갔어? 야 이년아, 이 자식도 간수 못하고 이제는 나하고 원하고 살지 내가 이만 법도 없었다. 우리 당장 헤어지고 빨자! 아이고 오야 이놈의 연가, 헤어지려면 헤어지려면 아 이놈의 연가, 저런 좋은 년을 얻어두었으니 나를 미워하지 미워하려 해도 같이 미워하고 헤어질라 해도 같이 헤어져야지. 야 이년아, 너는 나하고 무슨 외투가 잡길래 저놈의 영감을 파산시키느냐. 내 오늘 내년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년아. 야 인연, 아이고, 이 용산상가 젊은이 집이 무슨 죄가 있다고 되느냐? 이제 보니까 깡패났네. 이제는 사람까지 다치고 이제 나하고 살려면 조금도 없어졌다. 우리 저 썩 떼지고 멀리 가. 아이고 이놈의 영광, 나도 너랑 이제 편안 살고 싶지 않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 세간살이 너랑 나랑 똑같이 본 세간살이니 너나 가지고 나 헤어지자. 너나 내라. 그래, 너나 주면 너나 줘 까짓것. 물이 총총 수답이며 살에 찬밭은 모두 다 말아지고 광소, 암소, 새끼께서 농장 다 나가지고 저기서 강남에 80평 아파트 벤처 승용차 모두 다 농장 다 우리 작은 마누라 한테 주고. 야 언니야, 내려면 저 남산 넘어가면은 곡식은 하나도 안 되는 머리밭대기, 그 머리밭대기나 넣어가지고 암지, 숫지, 새암지, 바퀴벌레 새끼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네 자식까지 다 넣어가잖아. 그럼 너 굶어 죽일 딱 얼마 됐겠다. 아이고 영감, 어찌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렇게 약한 말을 했나.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갈라줬어. 조금만 더 갈라더라도? 이놈 이제 보니까 네가 나한테 사랑이 있는 게 아니가 이 집에 있는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인데, 우리 집에 있는 요 모든 살림살이 환기도 안 남기고 다 때려 부수고 말겠다. 뻥뻥지마! 영감 영감 영감, 아이고 다른 세간살이 다 살봐도 이 사랑만은 짓먹지 마소. 사랑동지에 영감 큰일 나면 어쩌라오. 사당동지? 사당동지 동지 같은 거는 하나도 무섭다. 여기 있는 거 다 모조리 때려 얻고 말겠다. 꽁꽁지 마라. 얼쑤 사당 침묵더니만은 잘 되져버렸다.
아, 동네 강내에 히트고 코큰 총각이 꺼들라면 우리 영감수 내다보고서는 나랑 둘이 살아보세. 아이고, 얘기가 똑똑 흐르는구나. 벌써 까마귀가 눈깔을 다 털어버렸어. 아야야야야야. 아이고, 죽어놈의 섭지가 말하삼나. 야, 희년아, 내가 네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일부러 죽었지 해봤다. 무엇이 어쩌고저쩌? 내가 죽으면 저기 저 관악산 저 뒤쪽에 갔다가 몰래 묻고 동네 방네 키 크고 북한 정도하고 잘 살아 토체. 야, 이냐, 못생긴 주제에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응? 내 같은 년은 저 멀리 가가지고 꽉 죽어버려. 허냐, 이놈의 영감. 나도 너랑 다시나 살기 싫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의 영감. 아이쿠! 아이고, 시원하게 잘 뒤져버렸다. 하. 그런데 이놈의 할망고 이가 성질도 크기도 하지. 저 바람잎에 불 붙게 하구만. 그런데 이놈 할망고 이가 죽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예? 살았어요? 예, 죽은 사람이 아니야? 예, 그럼 한번 보자. 과장이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는 친구예요? 저 비아 영감 오래 못 살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아우 안 좋아 저 양반.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나.